여러분은 과연 풍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떤 분은 에이 그까짓 것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나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본 어느 부잣집이라도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이것이 없었던 집은 없었으며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보았던 어느 가난한 집이라도 이것이 있었던 집 역시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집을 방문해 보셨는데 야 이 집 정말 편안해 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 또 어느 집을 방문해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하여 이유 없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던 집 그런 집은 없으셨나요? 네 아마 이것 어느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일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집이 아무리 지금은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구조와 또 그 배치는 그 집을 번영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비록 지금은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집은 또한 반드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풍수학의 근본 이론이며 우리 전통 풍수 양택 이론의 근본 이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스러워야 가족 간의 대화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며 마음이 불편하고 안정스럽지 못하다면 나도 모르게 거친 소리들이 나올 것이니 가족 간의 대화나 소통은 단절될 것이고 또 서로 반목하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이야기겠죠. 하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함이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집안의 번영을 만드는 또 가족들 간의 화목과 행복을 만들며 종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풍수학의 근본 원리이자 이치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흐름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파트도 바람이 잘 들어오고 채광이 잘 되는 곳이 더 비싸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들어오는 곳에만 신경을 썼지 더욱 중요한 나가는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욕실의 배수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또 욕실의 환풍시설 주방의 배수구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샤워 후에 남은 머리카락 비누 찌꺼기 그 외 음식 찌꺼기들이 끼어 있어 물이 고여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수학은 바람과 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바람이 잘 흐르고 물이 잘 흘러다녀야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런 곳을 바로 주택지로서 명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는 여러분의 집 역시 그러합니다. 현관에 신발 냄새가 고여서 크큼한 냄새는 나고 있지 않은지 거실에는 묵은 음식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옷장에는 세탁되지 않은 옷들에서 나는 냄새가 문을 열 때마다 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러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좋은 풍수 소품이라도 수백 점을 걸어놓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자들의 집안에는 절대 이러함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의 집에는 이러함이 늘 가족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버려짐이 보이지 않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생애 개념과 사회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듯 한데요. 자 여러분 택배를 하나 시켜서 상자를 개봉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생애 개념이 강해지는 것이며 이를 포장했던 상자나 봉투, 비닐 등은 이제 그 효용이 다한 것이니 이것은 사회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탁물을 받아서 비닐채로 옷장에 그대로 걸어둔 것은 이것은 전체가 생애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옷을 한번 입으셨다면 이 옷을 쌌던 비닐은 이미 그 효용 가치가 다한 사회 개념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절대 버려야 할 것들이 집안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반드시 휴지통에 넣으시든 쓰레기 봉투에 넣으시든 이것을 꽉 닫으셔서 이 기운이 집안 어디에든 흘러다니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탁자 위에 버려야 할 빈 약봉지 또 책상 위에 버려야 할 구겨진 종이들 또 주방에 음식을 쌌던 버려야 할 비닐봉지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물론 이외에도 많겠죠. 여러분 이렇게 용도가 다한 것은 반드시 뚜껑 달린 휴지통에 넣으시고 이 휴지통 역시 매일 정리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부잣집에는 절대 이렇게 버려져야 할 물건들이 널려져 있는 경우가 없으며 또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의 집에는 이 버려져야 할 물건들이 이곳저곳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집안 어디든 균형이 조화가 틀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왠지 모르게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그림이 걸려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혹시 벽은 너무 작은데 너무 큰 그림이 걸려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왠지 침실이 혼란스럽다거나 거실에 뭔지 모를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는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풍수 소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무리 재물운을 막 쌓이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풍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편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부자가 될 집에는 절대로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리미 하나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 뒤져보지는 않으시나요? 손톱깎이를 어디 둔지 몰라서 이곳저곳을 다 찾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드라이버를 못 찾아서 해야 할 일을 못 하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만일 이러하시다면 여러분 가정의 풍수 인테리어 점수는 0점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주부시라면 주방에 조미료가 어디 있는지, 또 소금은 어디 있는지, 또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남의 집 주방이라면 절대 알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는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소리이며 또 관심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넣어두시고 이것이 있는지 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린 식품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특히 냉동실을 말입니다. 네, 절대 이런 죽은 기운, 사의 기운이 가득한 집에 복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편안함은 있고 불편함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풍수 인테리어가 각광을 받으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 거실에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조는 경우가 많다면 네, 이 집은 최고의 풍수를 가진 집입니다. 물론 친지들이 와서 이러함을 느낀다면 이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죠. 하지만 여러분 왠지 모르게 주방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날카로워지신다면 이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요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거실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치 못하실 것이며 또한 침실에서 그러하다면 부부간에 불안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만약 주방에서 그러하다면 이 집안에 재물이 모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해하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최고의 풍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잣집에는 반드시 있는 그러나 가난한 삶을 살아갈 집에는 절대로 없는 우리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이치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만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